62번 다물음에 답하여라. 가로 1.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그 눈이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부 확률이지. 조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홀수가 나왔을 때의 소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 홀수가. 그러니까 이거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P 가로 뭐라고? 홀수가 나왔을 때의 그게 소수일 확률. 요것이 오고. 그럼 조건부 확률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식을 완성하면 이렇게 되지. P 가로 홀수가 나올 확률분의 P 가로 소수 교 홀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자 분모 그러면은 주사위 던져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 그다음에 요게 중요하지. 그다음에 요거 문제지 요거. 요거. 그러면 소수랑 홀수의 교집합. 그러면은 그 홀수 중에서 홀수는 135잖아. 135. 135. 그러면 135 중에서 소수는 3하고 5네. 두 개는 두 개. 그럼 뭐 6분의 2.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6분의 2. 주사위 던져서, 3이라든가 5가 나오면은 소수이면서 홀수가 되는 거지. 6분의 2. 그러면은 6분의 4가 되지. 6분의 4. 그래서 답을 막 약분하면은 3분의 2. 3분의 2가 된다. 가로 2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그 눈의 수가 12의 약수일 확률을 구해라. 자, 이거는 또 조건부 확률인데 홀수가 나왔을 때 그게 12의 약수여야 돼. 홀수가. 자, 그러면은 이거지 이거.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쓰면은 뭐가 된다고? 홀수가 나왔을 때 그게 12의 약수일 확률을 구해라. 약수확률.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식으로 완성하면은 이렇게 되네. P 가로 12의 약수 아니 홀수지 참. 이거 틀릴 뻔했다. 이게 분모가 되는 요거에. 그래서 P 가로 홀수가 나올 확률분의 P 가로 12의 약수와 교집합 홀 이게 된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자, 먼저 분모, 피 홀수, 그 홀수가 나올 확률은, 홀수는 그러니까 이제 주사위니까, 주사위, 홀수가 나올 확률,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지? 12의 약수면서 홀수여야 돼, 홀수. 그러면은 홀수는 1, 3, 5잖아. 그럼 요 중에서 12의 약수인 거. 12. 1하고 3이네. 그렇잖아. 두 개잖아, 두 개. 12의 약수 중에서 홀수인 거. 1, 3, 두 개. 그러니까 6분의 2. 약분하면 3분의 1. 3분의 그거 뭐가? 3분의 2가 되네. 3분의 1. 다 3분의 2다. 3분의 2. 가로 3번. 가로 3번. 100원짜리 동전 한 개와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져 앞면이 한개 나왔을 때, 이게 조건이지? 그것이 100원짜리 동전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조건부 확률로 써보자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요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100원짜리랑 500원짜리 두개 던져가지고 한개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길더라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00원짜리 건 500원짜리 던져가지고 앞면이 몇개 나와야 돼? 한개 나와야 돼. 한 개. 한개 나왔을 때에 그것이 100원짜리 동전의 확률이거든. 그거죠. 뭐라고? 100원짜리 동전의 앞면 한 개가 나올 확률과 요거 구하는 거지, 요거. 그렇지.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쓰자 그러면은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쓰면은 이제 풀어서 쓰면은 분모로 들어가는 게 P 가로 100원짜리 500원짜리 던져서 앞면이 한개 나올 확률 분의 그 다음 분자는 100원짜리 앞면이 한개 나올 확률 교집합 100원짜리 500원짜리 앞면이 한개 나올 확률 요거거든 요거 요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자고. 자 그럼 뭐가 되냐. 분모 100원짜리 500원짜리 던져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얘한 개고 두 개거든.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한 개고 500원짜리가 두 개야.
그러면은 동전 몇 개냐? 세 개잖아, 세 개. 그러면 동전을 세개 던지면은 모든 경우에서는 8이 되고, 모든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동전을 세개 던지면은,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 두 개를 던지면은 모든 경우에서는 8이 되는 거고, 그 중에 앞면이 한개 나오는 경우는 요게 앞이든지 요게 앞이든지 요게 앞이 되면 8분의 3이 되는 거지. 8분의 3분의 분의 그다음에 분자. 분자 뭐냐? 앞면이 한개 나오는 확률 교집합 100원짜리 500원 중에서 앞면이 한개 나올 확률. 그러면은 이거는 교를 때려버리면은 얘가 돼버리잖아, 얘. 이 교집합. 이거는 100원짜리 한 개고, 이건 100원짜리 500원짜리 중에서 앞면 한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가 된다고, 얘. 그러니까 뭐가 되냐? 그 얘만 그 결국 뭐고 하는 거냐면 P 100원짜리 동전에서 앞면이 한개 나올 확률 구하면 돼. 100원짜리. 그럼 100원짜리 앞면이 한개 나올 확률은? 그러면은 8분의. 그럼 여기에서 앞면 딱 나오는 거죠. 8분의 1이 되는 거지, 8분의 1. 8분의 1. 그러니까 동전 3개 던져서 100원짜리 동전이 앞면, 100원짜리 동전에서 앞면이 나올 확률 구하는 거니까 8분의 1이지. 약분하면은 3분의 1. 답이 그래서 3분의 1이다. 3분의 1. 63번. 63번.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가로 1. 빨간 구슬 5개,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구슬을 한 개씩 두번 꺼냈더니 모두 같은 색 구슬이 나왔을 때, 조건이네? 모두 같은 구슬 나왔을 때, 두 개가 모두 파란 구슬일 확률을 구하여라. 단 꺼낸 구슬을 다시 넣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모두 같은 색깔이 나왔는데 그게 어떻다고? 모두 파란 구슬일 확률 구하는 거야. 모두 같은 색 구슬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모든 파란 구슬일 확률. 그러면 같은 색 구슬이 나올 사건을 A, 두개 모두 파란색 구슬이 사건을 B라고 하면 구하는 조건부 확률이지. 그래서 P 가로 B 바 A. B 바 A. 이게 바가 요거 바. 이게 영어로 바. 막대기란 뜻이야, 막대기. 막대기란 뜻이다. 아무튼 자, 수학 시간에 영어도 가르쳐 준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쭈쭈 바. 뭐 누가 봐. 그러니까 하드. 그러니까 누가 봐 이런 거. 여기 봐, 이게 막대기란 뜻이야. 누가 봐. 누가 봐. 그다음 뭐 돼지 봐 이런 거. 근데 이때 같은 색 구슬일 경우는 두개 모두 빨간색이거나 두개 모두 파란색일 경우지. 그러니까 먼저 PA부터 구하는 거야. 같은 색 구슬이 나올 확률. 그러면은 8분의 5 곱하기 7분의 4. 그럼 요건 이제 빨간색 구슬이 나올 확률이고, 그다음 파란색 구슬은 첫 번째 뽑아서 파란 구슬이 나올 확률은 세 개지. 8개 중에 3개. 그러니까 8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꺼내서 또 저기 파란 거 나와야지. 7분의 2. 그럼 얼마냐? 그러면 56분의 20 더하기 56분의 6이니까 56분의 26. 약분하면 28분의 13. 28분의 13이다. 요게 이제 그두개 뽑아가지고 두 개가 모두 같은 색일 확률. 자,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구하는 게 P, A, 교, B. 그러면은 이거 무슨 말이냐? P, A, 교, B는 뭐란 거냐면은 P, A는 뭐야? A는 두개 모두 같은 색. 그다음 B는 두 개가 파란색. 파란색. 그러면은 두개 같은 색 교집합, 두개 파란색 합을,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결국 뭘 구하는 거랑 같냐면은 P 가로 두 개가 전부 파란색일 확률 구하면 돼. 두 개가 전부 파란색. 아까 우리 두개 전부 파란색 나올 확률 구했잖아. 이거였잖아, 이거. 이거. 요게 빨간 거고. 그러니까 뭐냐 이게. 56분의 6이지? 56분의 6. 약분하면 28분의 3. 28분의 3. 그래서 P 가로 B 바 A는 PA분의 PA 교비니까 그러니까 28분의 13분의 28분의 3이 되는 거야. 아, 28분의 3. 약분하면 13분의 3. 13분의 3이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잘 해야 돼. 가로 2번.
가려본 1, 2, 3, 4가 하나씩 적힌 빨간 카드 4장과 5, 6, 7이 하나씩 적힌 노란 카드 3장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았다. 뽑은 카드가 빨간 카드일 때이 카드의 짝수가 적혀있을 확률 구해라. 자, 빨간 카드가 4장이래. 빨간 카드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빨간 카드 4장. 그다음 요게 노란 카드. 아니, 노란색이 보이려나? 노란색? 안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자, 노란색. 노란 카드 3장 있대. 그래서, 자, 한 장의 카드를 뽑았는데, 뽑은 카드가 빨간 카드일 때이 조건이네? 그랬을 때그 카드에 적힌 수가 짝수일 확률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카드 뽑았는데, 그게 짝수여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조건부 확률이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빨간 카드를 뽑고, 그게 짝수일 확률 구하는 거야. 빨간 카드. 그러면은, 이거 이제 우리가 쓰면 이렇게 되겠지.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냐? P 가로 빨간 카드 뽑을 확률. 분자는 짝수이면서 빨간 카드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구하면 되겠네. 자, 그럼 분모. 자, 빨간 카드 뽑을 확률은 7분의 3이지? 아, 7분의 4지? 그 다음에 짝수이면서 빨간 거. 짝수이면서 빨간 거 뭐냐, 그러면은. 두 개네. 7분의 2잖아, 7분의 2. 7분의 2. 7분의 2. 그러니까, 7분의, 그럼 7, 7 약분해볼, 답은 얼마? 4분의 2. 그러니까 2분의 1. 약분해서. 답이 2분의 1이다. 64번. 64번. 자, 이런 문제 이해를 잘해야 돼. 이 조건부 확률은 국어 문제야, 국어 문제. 10개의 제비 중에 1등 제비는 1개. 2등 당첨 제비는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를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나왔다. 이때 당첨 제비에 1등 당첨 제비가 포함될 확률을 구하라. 그럼 이제 조건부 확률을 나타내면은 뭐 하나 1등이 나와야 돼, 1등이. 1등이 나와야 되는데 조건이 뭐라고? 2개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나와야 돼. 2개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나와야 돼. 당첨.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좀 어려운데. 아, 되게 어려워. 당첨 제비가 몇개 나왔는지가 안 나왔네. 그렇지. 아무튼 2개 뽑아. 두 개 뽑는데 당첨 제비가 나올 뿐이야. 그러니까 당첨 제비가 하나 나와도 되고 2개 나와도 돼. 아무튼 하나 나와도 되고 2개 나와도 되는데 하나 나오면은 그게 1등이어야 되고 2개 나오면은 그중에 하나는 1등이면 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부터 우리가 구해야겠지. 이게 분모로 들어가잖아. 두 개를 뽑아서 당첨 제비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당첨 하나 꽝 나와도 되고 두개다 당첨이 돼도 되고. 그럼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더 하려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여사건으로 가는 거, 여사건. 여사건. 그래서 분모, 그러니까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거두개 뽑아서 당첨되는 게 아니라 이거구나. 1 빼기 모두 꽝. 이걸 푸는 게더 편하지. 이거 두 개, 그래서 1 빼기 모두 꽝. 자, 그러면은, 자, 이게 10개 제비 중에서 1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등이 3개, 2등이 3개, 그 다음에 6개는 꽝. 6개. 그래서, 자, 요렇게 10개야. 이렇게. 그럼 이제 먼저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분모에 들어가는 게, 1 빼기 모두 꽝이거든? 1 빼기 모두 꽝? 그러면은 2개 뽑아서 모두 꽝 나와야 돼. 2개 뽑아서. 그러면은, 자, 그 확률을 구하면은, 일단 2개 뽑아서 모두 꽝 나와야 되고, 모든 경우에서는 10시 2라고. 10시 2. 10개 중에서 2개 뽑아. 그 중에 모두 꽝 내야 되니까 꽝이 6개지? 그러니까 6시 2를 하는 거 6시. 꽝 중에서 6개 뽑는 거야. 이걸 계산하면 1 빼기, 먼저 10시부터 하자, 10시. 그러면 10 곱하기 9 나누기이니까 45분에, 그 다음 6시는 6 곱하기 5 나누기이지, 약분하면 3, 15. 이거 계산한 거지? 그러니까 약분하면 3분의 1. 뭐 3분의 2가 돼, 3분의 2. 3분, 요게 분모야. 그러니까 요게 여기가 3분의 2라고. 그러니까 두 개를 뽑아서 당첨이 나올 확률. 3분의 2. 요거는
하나만 당첨이 나오는 것도 되고, 두 개가 당첨이 나오는 것도 포함된 거지. 3분의 2. 자, 그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1등이 나와야 돼, 1등이.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요게 이제 분모 들어가는 거고, 분자 들어가는 게 얘인데, 그럼 이제 얘는 이거지. P 가로.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건 구했지. 3분의 2분의. 분자는 P 가로. 1등 교집합, 그 다음에 두개 뽑아서 당첨이 나오는 거야, 당첨.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냐면은, 계산. 아무튼 1등은 나와야 돼. 1등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개 뽑아서 당첨제비가 나와야 돼. 그 확률 구하는 거야. 두 개 뽑아서 당첨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두개 뽑아서 당첨에 나오는데 그중 1등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일단 확률 구하는 거니까, 모든 경우 수는 아까 구했지? 두개 뽑는 거지? 두 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국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자고. 요게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개를 뽑아서 당첨제비가 나오는데 그중에 1등이 포함된다는 얘기는 1등하고 2등이 나와도 되고 1등하고 꽝이 나와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1등하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1등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치? 1등 하나만 나오면 된다냐. 그 다음에 아무거나 나와도 돼. 2등 나와도 되고 꽝 나와도 되고. 그래서 그 확률 구하는 거거든. 그 확률. 두개 뽑아서. 자, 그러면은 일단 두 개를 뽑아야 되니까 아까 10개 중에 두개 뽑는 거 했지? 그 45였지. 그럼 45분에 그 중에 1등이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2등이어도 되고 꽝해도 되니까 1등 하나 뽑아야 돼. 1등 하나 뽑아야겠지. 그럼 1등은 한 개잖아. 한 개. 그러니까 뭐가 되냐? 1실이 되는 거야. 1실 곱하기 그다음에 그다음 나머지 이제 2등하고 꽝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뽑으면 되니까 9실이 되는 거야. 9실. 그러니까 1등 제비 하나 뽑고 그다음에 9개 중에서 아무거나 뽑으면 된다. 그걸 막 9가 되는 거지. 9. 그래서 약분하면은 5분의 1. 그 다음이 뭐냐? 10분의 3이 된다. 10분의 3. 이거 국어 문제야. 그러니까 수학 공식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이해를 해야 돼. 좀 쉬었다 하자.